스포츠 지도학과는 늘어나는 스포츠 인구 수요에 대비하여 전문화되고 특화된 스포츠 지도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시설을 활용하여 생활, 전문, 장애인, 유소년, 노인 스포츠 지도사 및 체육 실기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포츠 지도학과는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스포츠 지도자를 많이 배출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사회 맞춤형 스포츠 지도사, 전인적 인성의 스포츠 지도사, 창의적인 스포츠 지도사라는 학과 목표를 기반으로 스포츠 지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특히 현장 수행 능력과 전문성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이 필요한데요. 스포츠 지도학과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하여 스포츠 지도사로서 전문성을 향상함과 동시에 스포츠 분야에 대한 직무 능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학과는 국가공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을 위해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프로그램과 체육 실기교사 자격증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그 외에도 스쿠버 다이빙, 응급처치, 운동 처방 등 다양한 스포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스포츠 지도학과에는 많은 자랑거리가 있는데요. 먼저 교내 전국 최고 수준의 스포츠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많은 실기 종목을 실습할 수 있고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아산체육관에는 국제규격의 최첨단 실내 아이스링크장과 전국 최대 규모의 앙투카 실내 테니스장이 있어요. 그리고 실내 체육관인 청운체육관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 연습장, GX룸과 스쿼시장, 그리고 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이 가능한 다목적 실내 경기장이 있는데요. 이렇게 교내에 전국 최고 수준의 스포츠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해당 종목에 대한 실기 능력을 탄탄히 쌓으면서 스포츠 지도자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스포츠 지도학과 자랑에서 여자 축구부가 빠질 수 없는데요. 2020년 축계연맹전에서 우승을 했었고 여왕기 대회에서 준우승을 했었어요. 여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요. 경주 한수원 여자축구단 소속 여민지 선수, 인천 현대 제철 여자축구단 소속 최유리 선수, 수원도시공사 여자축구단 소속 추효주 선수, 이렇게 울산과학대학교 스포츠 지도학과 출신 선수들이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고 수준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요. 전국 대학 최초로 FIFA 규격의 월드컵 전지훈련 전용구장으로 설계된 천연잔디 구장과 인조잔디 구장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스포츠 시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최고의 컨디션을 위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기숙사가 있는데요. 넓고 쾌적해서 호텔 못지않은 것 같아요. 또한 학생 생활관에는 식당, 독서실, 세미나실, 야외 테라스 등이 있어서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지도학과 교수 김기훈입니다. 선수 금메달, 동계올림픽 사상 최초의 금메달, 실로 감격적이고 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수로서 올림픽이라는 종목에서 금메달이라는 걸 획득했기 때문에 그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짜릿하고 또 운동선수로서 행복감을 가졌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선천에서 같이 그 생활했던 선후배들과 한다는 생각에 힘든 것도 있고 열심히 했었고 뭐 행복하게 그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스포츠 지도학과에서 생활체육하는 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증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갖고 학생들이 생활체육에 좀 더 심층적으로 도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전과 창조적인 열정. 우리의 꿈이 여기서 시작된다.